녹화 시작했어요. 2학기 성강고사 4학년 국어 2, 3단원이 같이 나왔어요. 우리 방학 동안은 예습이에요. 제안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제안하는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뭐니? 어떤 일을 더 좋은 쪽으로, 그치? 더 좋은 쪽으로 의견을 내는 거야.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 제안하는 거를 보면, 오,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그죠? 제안을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제안하는 글의 특징은, 이런 제안하는 글에는 뭐가 있어요? 뭐뭐 합시다. 이런 말을 써요.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써요. 뭐뭐 하면 어떨까요? 그죠? 이런 표현을 쓴대요. 몇 가지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세 둘, 세 가지 정도를 봤어요. 뭐 응용은 더 무궁무진하겠죠? 그죠? 까닭을 쓸 때에는 뭐뭐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1번으로 할게요. 그 까닭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죠? 뭐뭐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이런 글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제안하는 글에 이런 표현들을 써요. 알았지?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은 일단은 문제 상황, 상황이 어떤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죠? 상황이 드러나도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요? 누구한테 제안하는 건지, 그지? 누구에게 제안하는 건지, 그 제안하는 사람이 읽는 이들이겠지, 그지? 읽는 이를 고려해서 쓸 거예요. 제안하는 대상이 어른일 수 있고요. 뭐, 같은 반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어른이면 높임말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또, 문제 상황도 쓰고, 대상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까닭을 써줘야 되겠죠? 맞아요? 제안과 까닭에 알맞은 표현 방법 위에서 봤던 것들, 그죠? 그런 것들 표현 방법을, 알맞은 표현 방법을 쓰도록 할 거예요. 읽는 이를 생각하며 제안하는 글쓰기. 자, 일단은 제안을 선택할 때는 문제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인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인지 봐야 돼. 너무 좋은 제안이야. 그렇지만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 현실적이지 않아. 뭐 이런 거는 필요, 꿈 같은 얘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봐야 돼요. 또 까닭을 생각할 때는 왜 그 제안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제안을 실천하면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지 생각해 볼 거예요. 그죠? 까닭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해 봅시다. 학급회의를 통하고 제안하는 글쓰기. 어떤 주제로 학급회의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거예요. 그죠?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또 주제가 정해지면 그저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거예요. 나도 학급회의에 참여해야 되니까 자신의 생각을 꼭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자신의 생각. 일단 문제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제안할 건지, 또 그 제안하면 까닭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죠? 요걸 알아야 되겠죠? 그지? 학급회의 할 때는. 주제도 알아야 되고, 나는 무슨 제안할 건지, 또 제안할 거면 그 제안에 대한 까닭은 뭔지 잘 정리해 놔야 될 거예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며 학급회의를 하면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학급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학급회의에서 정해진 게 있을 거예요. 정해진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글로 쓰고 싶은 제안을 선택해 볼 거예요. 그치? 그 학급회의에서 정해진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제안을 쓸 거예요.
독서하는 어린이 점점 줄어든다. 자, 글의 종류는 신문 기사예요. 요즘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발표 제안 볼게요. 제안이요. 선생님한테 하는 제안이 있고요. 친구들이요. 학급문고에 책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아침 시간에 10분 독서를 합시다. 친구들에게. 그죠? 책좀 읽어야 돼요, 다들. 그죠? 책은요, 항상 읽으면 좋은데요. 그죠? 자꾸 책하고 공부랑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돼. 책은 책이고 공부는 공부야. 책을 잘 읽는 학생은 공부도 잘해요. 응? 알겠죠? 그거를 무슨 억지로 엄마가 시켜갖고 하는 뭐 이상한 걸로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공부도 그런 식으로는 둘다안 돼요. 대화를 주고받을 때 지켜야 하는 예절 볼게요. 대화를 할때 뭐예요? 차례를 지켜야 되겠죠. 또 맞장구 쳐주면 좋을 거예요. 대화할 때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해야 될 거예요. 또 배려하면서 말해야 될 거예요. 그죠? 기본이죠. 높임을 나타내는 방법. 뭐뭐습니다. 뭐뭐 뭐뭐써요로 끝낼 거예요. 깨나 깨서를 붙이고요. 시자 붙여주면 좋을 거예요. 그죠? 높임의 뜻이 있는 낱말을 사용하면 뭐 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지, 드시다, 잡수시다 뭐 이런 거. 그죠? 올바른 태도로 대화를 해야지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 거 볼게요. 9번 보도록 하죠.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를 나누어 보기. 서로 칭찬하는 거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다니 정말 멋져. 축구할 때 친구에게 패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보세요. 왜안 와? 미안해요. 6학년 학생이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병원에 갔어요. 다 나아가요. 축구하다가 축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삐었대요. 자, 대화 예절을 지키며 상황에 알맞게 대하기.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 그죠? 대화 예절. 아픈 친구에게 병문안 갈 때, 그죠? 우리 반 친구가 상장을 받아서 축하할 때, 우더른과는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봤을 때 인사 잘해야 돼요. 그리고 갈 때도 인사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어른들 꼭 항상 욕해요. 보는 앞에서는 안, 너네들 보는 앞에서는 안 하는데, 아이고, 쟤는 뭐 이러면서 막.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뭐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원장님도 그 조카들 보면은 인사 안 하는 애들 보면 막 별의별 소리 다 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뭐 잘해야 돼요. 알았지?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여쭤볼 때 그죠?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보면은 대화 예절을 잘못 지켜요. 보면 그 분명히 궁금한 점 여쭤볼 때 공부하고 싶은 건 아는데요. 선생님 설명하실 때딱 끊고 질문을 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따 가르쳐 준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래요. 선생님은 뭐 자기 모르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질문이 이상한 거 물어봐. 전혀 상관없는 거. 수업이랑 상관없는 거.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좀 예의를 갖다가 예절을, 대화 예절. 이거 국어책에도 나오는 거잖아. 초등학교 4학년 거에 나오는 건데. 그죠?
선생님께 궁금한 점 여쭤볼 때잘 생각해서 하고요. 국어 활동 이거는 읽어보세요. 국어 활동은 자, 누구 책 줄까요? 자, 어떤 일을 더 좋은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옆에 뭐라고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더 좋은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지? 제안한다고 그래요. 제안하는 글을 잘 쓰려면 제안과 가로에 네모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안을 하고 뭐가 들어가요? 까닭이 들어가겠죠. 까닭에 알맞은 표현을 생각하면 돼요. 알맞은 표현. 그죠? 제안을 쓸 때, 까닭을 쓸 때에 알맞은 표현 봤죠? 제안을 선택할 때는 네모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인지,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제안을 선택할 때는 뭐?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인지 현실적으로 이제 오씨, 내가 네모 친것 같아. 똑같아. 깜짝 놀랐어. 내 책인 줄 알았어. 그죠? 문제 상황이 될 거예요. 글씨 쓰는 거, 화면 보고서 글씨 쓰는 게 쉬울 줄 알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에 보고 쓰는 거예요. 대화를 주고받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인지 쓰세요. 그 옆에 몇 가지가 나왔었죠? 이거죠? 대화를 주고받을 때 지켜야 할 예절 네 개가 있어요. 우리는 차례 지키고 바라보고 배려하면서, 우린 동그라미 2번을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2번을 쓸 거예요. 다 좋아요. 그죠? 이어 갈수 있도록 뭐? 맞장구를 칩니다. 쳐줍니다. 그렇죠. 되게 기분이 좋겠죠? 그죠? 우더름께 말할 때는 높임의 뜻이 있는 낱말을 사용하려 합니다. 진지.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진지 드셨어요, 이러면. 너무 높이는 것 같아서, 응? 기분이 안 좋네요. 식사하셨어요, 식사. 괜찮은 것 같아요. 그지? 개인적으로. 너무 높이는 것 같아서, 뭐, 원장님 같이 좀 할아버지도 아닌데 진지 드시라고 애들이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아. 괜히 내가 너무 늙어진 것 같고, 식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알았죠? 해결 쪽지를 쓸 때에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 상대방이 주로 뭐야? 지금 쪽지나 제안하는 글, 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일른이라고 그래요. 알았지? 일른이를 생각하면서 공손한 표현 쓸 거예요. 대화에서 말을 할때 지켜야 할 예절은 뭐예요? 아까 똑같은 거죠? 이거죠, 이거. 대화할 때의 예절이에요.
대화할 때의 예절이에요. 똑같아요. 아까는 동그라미 2번 했는데요. 이거 합시다.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써줄게요. 듣는 사람을 땅 쳐다보면서 말하면 기분 되게 안 좋거든요. 알았죠? 너네들도 주의하세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이거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약간 부족하네요. 부족한 대로 하도록 할게요. 수빈이는 지저분한 학교 운동장을 보고 실망하였습니다. 수빈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며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얘가 막 버리네요. 이건 뭐지? 뭐 먹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될까?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얘가 제안하는 거죠. 요즘 학교 운동장에 쓰레기가 많아서 매우 지저분합니다. 운동장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 운동장에 쓰레기가 많아서 매우 지저분합니다. 학생들이 음료수병이나 과자 봉지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운동장에 쓰레기통을 놓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 운동장이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빈이는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하였죠? 지저분한 운동장을 보고 실망했어요. 수빈이가 어떤 제안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죠? 쓰레기통 얘기했죠? 그죠? 이 제안을 한 거죠. 학교에서 운동장에 쓰레기통을 놓아주면 좋겠습니다. 글가와 나중 글쓴이의 의견이 더잘 드러난 글은 뭘까요? 일단 나예요. 왜 그럴까요? 나가 더그 분명하게 말하고 아, 이거는 뭐요? 미안하니? 문제 상황이 있어요. 문제 상황. 문제 상황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제안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뭘까요? 까닭이에요. 맞죠? 여기에는. 문제 상황하고 뭐예요? 제안만 들어가 있죠? 지금.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문제 상황과 제안과 까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요. 알았죠? 글 나예요. 솔직히 긴 글이 자세하지 않아요? 까닭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맞지? 근데 길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얘가 들어가 있어요. 지저분합니다. 이게 뭐예요? 문제 상황이에요. 문제 상황. 우리 제안하는 글의 짜임을 보고 있어요.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제안이죠? 제안할 때는 저렇게 하죠? 제안. 그 다음에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까닭이 될 거예요. 까닭. 자, 지우와 친구들의 대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보자. 미영아, 넌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싶어? 미영, 난 장난감을 만드는 어른들에게 제안하고 싶어.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부드럽고 안전하게 만들면 좋겠어. 현민아, 넌 좋은 생각 있어? 현민, 나는 친구들에게 안전을 위하여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자고 제안하고 싶어.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에는 보호 장비를 꼭 갖추어야 안전하고 재미있게 탈수 있어. 지우야, 너는 어때? 나는 놀이터 관리자께 제안을 해보려고 해.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난 곳을 제때 고쳐주면 좋겠어.
독서하는 어린이 점점 줄어든다. 신문이요.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하루에 책 읽는 시간이 작년에 비하여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학년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책을 적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독서하는 습관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까닭은 책보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여가를 보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읽을 책이 없어서, 도서관에 가면 지루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등의 의견도 있었다. 기사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뭐지요? 이거죠? 4번이죠? 학생들의 독서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다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께 할수 있는 제안은 뭐죠? 4번 좋죠? 책을 바꾸면 그지? 좋을 거예요. 이거를 안 했네. 미영이는 누구에게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였죠? 그죠? 미영이는 장난감 만드는 장난감 만드는 어른들. 지우의 제안으로 알맞은 것에 기우를 쓰세요. 지우가 뭐라 그랬어? 놀이터 얘기했죠? 놀이터 관리자. 장난감 아니죠? 놀이터 시설이죠? 이거죠? 디귿이에요. 놀이터 시설. 주로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밖에 없지요. 또 해돋이 공원에 조금 있고, 그지? 아파트 관리실에다 얘기하면 관리비 더 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공원에다가 돈 많이 쓰면 안 돼요. 그 놀이터 공짜로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원장님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자, 여러 가지 대화 상황에서 말을 할때 지켜야 하는 예절을 볼게요. 어제 퍼즐 놀이판을 새로 샀는데 너는 그것을 해봤니? 그런데 잠깐만, 그냥 들어봐. 그 퍼즐 놀이판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끄는 거야? 이 책은 정말 재미있어. 그런데 오후에 너는 무엇을 할 거니? 나한테 말한 건 맞니? 누구를 보고 말한 거야? 책을 보고 있네요. 그죠? 책 보고 말한 거. 물어볼 게 있어. 지금 할머니 댁에 가야 하니? 얼른 말을 해. 벌써 10분이 지났잖아. 급한 사정을 생각도 안 해주네. 얘는 지 얘기만 하는 거지. 다른 얘가 처한 상황은 모르고요. 그죠? 어제 축구 경기 정말 재밌더라. 너도 봤니? 골키퍼가 몸을 날려 공을 막아내는 것이 정말 멋졌어. 말을 씹고 있어요. 맞장구라도 쳐줘야 되는데 쳐다보고, 그지? 맞아? 서구가 영택이 가방을 꾸준히 들어주는 것을 보니 계속 말하고 있나 봐요. 그건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 그래도 나중에 서구와 영택이가 서로 한번 보도록. 힘든 일을 겪는 친구들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끝까지 들어보자.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어야지. 싸가지 없는 놈이죠. 재수 없죠. 그죠? 근데 재수 없어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아, 재밌네. 다의 상황에서 준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얘가 준이죠? 지금 바쁜데. 그죠? 친구가 자신의 사정을 생각해 주지 않고 있죠? 얘 지금 뭐라 그랬어? 속으로. 급한 사정이 있는데 할머니 댁 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좋겠네요. 말을 할때 지켜야 할 예절로 틀린 거는 뭘까요?
친구에게도 진지 드셨니? 이렇게 진지 드셨어요, 예. 그죠? 이건 안 좋죠? 라의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동우가 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볼까요? 라. 동우가 얘지? 얘 뭐야? 얘두 번이나 말았는데 계속 씹고 있어요. 맞장구를 쳐줘야 되겠죠. 그죠? 맞장구를 쳐줘야 되겠죠. 눈도 마주치면 좋겠죠. 이거 맞네요. 눈도 마주치고, 그죠? 시큰둥한 표정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말을 들을 때 지켜야 할 예절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딴짓 안 되죠. 귀찮다는 거안 되죠. 쳐다보지 않고 하면 돼요. 뭐가 좋나요? 옆 친구와 대화를 하면 안 되겠죠. 4번. 자, 해볼게요. 문장, 뭐뭐 씁니다. 뭐뭐어요로 끝낸다. 민성아, 오늘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놀았니? 오늘 친구들과 축구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더르 상대를 나타내는 말에 이거. 경준아, 너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니? 내일 어머니 생신이라서 어머니한테가 보다 어머니께로. 그죠?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시를 붙일까? 민주야, 무슨 사진을 그렇게 재밌게 보니? 저희 반 친구들 사진이에요. 할아버지 먼저 보시고, 그죠? 높임, 무엇을 들고 왔니? 제가 좋아하는 과자예요. 드셔보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버거가 좀 그랬어요. 했어요. 했어를 어떻게 하면 돼요? 했어요. 틀린 것은 생신이라서. 맞죠? 바르지 않은 부분. 경준아, 너는 누구? 내일이 어머니 생신이라서 어머니께 드릴 편지를 제대로 한 거가 리얼이죠? 그죠? 제대로 한 거죠? 맞죠? 자, 문장의 높임말 사용에 알맞게 고쳐 쓰세요. 할아버지 먼저 보고 주세요. 보시고 먹어를 높임의 뜻이 있는 낱말로 바르게 바꾼 것은 드셔보시겠어요? 높임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틀린 것은 씨를 넣으면 되고요. 깨깨서를 넣으면 되고요. 높임 뜻이 있는 낱말 쓰면 되고요. 씁니다. 어여로 하면 돼요. 한테 얘기가 아니죠. 3번. 다 했나요? 그죠? 네.